YCN 유림방송 슬기로운 유림생활에 오늘은 한국성씨연합의 사무총장을 보고 계시는 성민영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셔서 한국성씨연합의 그 업무에 관해서 그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죠. 그 후로 많은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씨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종중기본법 국회 입법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성민영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종중기본법 국회 입법 운동에 관해서 그 개요를 좀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전쯤에 유림방송 개국 인사를 왔다가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훌쩍 가버렸는데 그 업무에 대한 첫째 요건은 종중기본법이 우리 각 종중과 성씨연합회의 최대 명제로 돼 있고 1년 동안 나름 성의껏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한민족의 전통 뿌리 문화 자산인 이 종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종중 기본법이 반드시 21대 국회에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중 기본법 제정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명제입니다. 종중기본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중의 자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이 입법운동을 특별법으로 우리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종중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가 스스로 이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주도록 그러한 운동을 벌리는 것이 지금 종중기본법 입법운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종중에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성씨가 한 지금 뭐 4, 500개 정도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종중 활동을 하고 있는 성씨연합의 그 적을 가지고 있는 성씨가 네. 한 200, 한 300개 정도 되죠? 저희가 연회비를 납부하는 종중은 250개가 기준이고요. 네. 사실은 저희 초기 저희 성씨 총연합회 발족 당시부터의 회원은 700여 종중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파종의 중심으로 가입이 좀 증대되고 있어서 저희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각 종중에서 네. 재산 관리 때문에 이 종중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 종중 기본법은 종중의 기존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의 유지 관리에 어떤 일정한 법적 기준이 없고 사회 발전 과정에 종중 자산들이 그에게 현금 자산으로 바뀌다가 보니까 원래 목적인 종중의 그 제사 중심의 종중에서 지금은 재정 문제가 우선되는 이런 구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중 기본법이 최근 들어서 뭐 참 어떤 문중에 그 재산 싸움이 나서 살인사건도 나고 또 종중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용인이시 경우에 어머니 성으로 입적한 사람을 입적시키는 문제 이런 근본 문제도 사실은 종중에 일정한 가이드가 없습니다. 물론 현행 민법상에 이미 그런 법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그 종중 관계자 특히 우리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중기본법이 입법이 되면 이 사회의 질서도 상당히 기본 틀로 잡혀가는, 틀이 잡혀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종중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일반 상식적으로 왜 종중기법이 필요하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입법의 개요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종중은 그냥 임의단체 또는 그 사단법인 정도가 있고 재단법인화 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아, 종중에?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각종 종중의 분쟁에서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많은 법적 비용을 낭비만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종부세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종중에서 스스로 뭐 다양하게 이 종중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발의와 욕구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종중에서 예. 이 기본법, 종중 기본법을 필요로 해서 성씨연합에서 그것을 이제 그 의견을 모아서 지금 종중 기본법을 국회 입법화 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특별법 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 뭐 적어도 20여 명의 발의자가 이 전문적인 부분에 공감하고 적극성을 가지면 발의는 되겠고 또 그것을 뭐 세미나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저희 종중 기본법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하여튼 재단 법인에 준하는 다른 타 종교와 비교해서 좀 그러니까 손색이 없는 그런 위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재단 법인격을 달라고 하는 1차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법률가들은 말을 합니다만 한층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 법은 필요에 의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주장하고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종중에서 이렇게 필요로 해서 종중 기본법을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각 종중에서 참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물론 예전보다는 관심을 더 갖게 됐고 해서 뭐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그 열의가 그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보실 땐 어떻던가요?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한두 단계를 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재단 법인격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 모순점을 지적합니다만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종중 재산 또는 문화적인 자산까지를 총유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원체 그 현금화되는 규모도 커서 사실은 종중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그래서 국가는 그런 것을 총유자산 개념으로 파악을 하되 그 관리는 종중에서 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아주 합리적이고 운영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그렇다면 일정 부분 정부가 이제 다른 종교단체나 또는 학교단체처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서 이 전통 가족 문화가 유지 개성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뭐 문중의 참여도보다는 문중의 희망상의 가장 핵심은 저희 농지법 6조에 있습니다. 경조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종중에 그동안 우리가 산을 관리하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뭐 제사를 다 봉행하는 기초를 저희 그 충당해 왔는데 세태가 변하고 이름으로 해서 그 종중에 명의신탁됐던 특히 밭과 논 이런 것들은 요즘 상당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현황이 그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제 이번 8월이면 일자 두 번째인가 종료가 됩니다만 그 다 수용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뭐 진짜 전주의식 경영군 종중에 어떤 종중 충남 공주에 제가 현황 파악을 세 번 해봤더니 그 산을 관리하던 명의로 다 넘어가 있어요. 영문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이제는 좀 이 법 제정이 너무 늦다.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확신을 좀 갖고 실무자로서.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어느 저희 종중에 관여를 해 보니까 네. 종중 재산이 종중 앞으로 돼 있질 않고 어느 개인으로 돼 있는 법으로 있죠.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명의 신탁 정도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 명의를
그 빌려준 주어서 그분 앞으로 했더니 이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그럼요. 이런 것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정 기준이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중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명의신탁 개념에 뭐 심지어 영농법인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연락해서 자꾸 하시고 나서 상속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또 다른 문제라는 거고 그렇지. 그분들은 법적 개념의 선의취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재산권을 주장하면 그것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생기고요. 참 종중의 화합이 기본인데 이거는 뭐 노상 변호사님 찾아가는데 결국은 찾아가 본들 답답한 결론만 나옵니다. 돈만 그렇죠. 없어지는 네, 그런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가장 그 어려운 일이 아닌가. 본인이 이 명의신탁을 갖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네. 후로 이제 상속권이 그분의 자손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종중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없는 꼭 그 법의 분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현실을 종중기본법으로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입법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종중법에 우리가 제시하는 바가 문중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단 법인격을 해달라, 정부 지원의 어떤 틀을 열어달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 기부단체 등록을 동시에 해서 종중원들 또는 그 종중에 기부할 때 그런 세금 혜택을 갖도록 뭐 그렇게 해서 제도를 자꾸 꾸며줘야 되겠고요. 문제는 종중기본법의 틀이 잡히면 저는 지금 족보를 무겁다고 버려가는 세태를 우리가 단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종중을 찾도록 하는 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왜?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지금 현안으로 보면 장성장본이 무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5천여 개가 넘는 본관 성씨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소위 뿌리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도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기준은 기와인들조차도 한국 성씨를 만들어줘서 그들의 2세, 3세가 진정한 한국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이 종중법의 어떤 그런 가이드를 주거나 또는 종중법에서 그런 관리 체계를 좀 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한국 현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언젠가 통일이 된다고 전제하면 그들도 같이 한국 성씨를 쓰거든요. 네. 그들이 이제 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다 족보도 없애고 본관을 없앴지만 그래도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제대로 뿌리를 알고 와서 저희 사무실에 그 뿌리를 찾아달라고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보면 안타깝지만 성의껏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또 어떤 종중을 향해서는 자 족벌 다 못 찾으면 이분이 분명히 뭐 예를 들면 한양조씨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한양조씨 종중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별보를 만들어서 무슨 갈무리를 해주자. 그럼 통일시대 그게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권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 그것도 종중법에 예. 가이드를 좀 둘 수 있겠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종중이 자체적으로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익 구조도 좀 제도가 열어줘야만 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 젊은이들이 종중에 와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봉사하기는 옛날이나 그러지 지금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종중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어떤 그 종중문화의 그 유지보수 또 전승 차원의 고려가 되지 않을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관심, 그 참여도인데 지금 그 종중의 현실이 보면 그 어르신, 노인분들과 그 젊은이들의 그 분리가 돼 있어서 전혀 지금 젊은이들이 그 종중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이 갖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종중 활동을 같이 하면서 자기 조상을 기리고 하는 것에 그 참여를 그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석시총련합회의 어떤 존립 이유가 우리 그 전통 가족 문화 뿌리 문화를 미래 세대가 그들 눈높이에 맞게 소화하고 그게 참여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명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국 규모로 유림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하던 그 실효성을 잃었고요.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입법 사실 추진 방법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 그렇다고 뒷받침은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어떻게 여론을 모아가느냐 하는 부분은 모든 종중의 책임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대 서명을 받습니다. 우선 종중 책임자분들조차 종중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줘라. 그럼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로 말을 해야 국회가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하는데 고마운 일은 전라북도 여수에 있는 진주강씨 어떤 파에서는 눈밭에서도 서명동원해서 사진과 명단을 보내줄 때는 정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다만 종중의 생리상 모든 종중이 좀 앞서가면 그때 따라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입법이 그 구체화되고 될 수 있는 방법은 각 문중, 종중에서 나도 여기에 참여한다는 뜻을 밝혀줘야 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1대1에 뭐 또는 우리가 그룹 대화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도 협조하겠다라고 하지만 저희 단체의 어떤 추동력이 약하다가 보니까 이걸 전국 규모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기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동력이 뭐 엔진이 정말 꺼졌다가 붙었다 하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라도 저희는 이제 그 우리 봉사자들이 분야를 나누어서 종중 대표자들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서명 받아오는 정도로 해서 묶어서 1단계 전략을 세우되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행사 개념의 진행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뭐 정말 종중의 언론 홍보도 좀 하고 또 종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좀 뒤늦지만 참여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매사가 추진 동력 결국은 재정적인 형편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그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중 관계자들께서 오늘 이 저희 간곡한 말씀을 들으시면 스스로 받아온 연회비 얼마 안 되는 걸 갖고 지켜보시지 말고 미리 보내주시면 그걸 다 근거 삼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금전적인 관계, 뭐, 회의비, 어떤 조직에서는 다 회의비가 필요하죠. 운영을 네. 하려면.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 어떤 그 이벤트적이나 그럴 때에 더 이렇게 참여도가 높으면서 회의비도 내고 또 우리 성씨연합 종중, 뭐, 그 파급된 예하 종중까지도 물론 그런 게 다 필요할 텐데 그냥 거두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말씀입니다. 받으면 또 무언가를 이렇게 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회비도 낼 것 같고 이런 그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이제 일단은 회비가 돼야 되니까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거두려면. 받으면 뭔가 좀 돌려주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준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책자도 변호사님의 양해를 구해서 기초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배포하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오늘 이 저 고마운 녹화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만 힘을 보태면 금방 이 일은 추동력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간곡한 호소를 드리겠고요. 또 한편 이 그런 법을 만드는데 쉽지 않다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어떤 종중에 뭐 유수한 대학의 법 전문 출신 대종 회장님께서는 그거 안 되는 일 왜 해?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박찬영 변호사님이 저희의 어떤 요청을 듣고 승낙하신 부분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입법운동은 어렵다, 물리적으로. 그러니 우선은 모든 종중이 연합해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아주 단순한 입법 요구 유무만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결집력을 하고 종중의 출신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서 그런 그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조언을 하셨고 또 전 성균관장이든 어윤근 관장님께서도 그런 일이면 유림의 그 교두보를 마련해서 동참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2년 반 동안 그 흐름이 끊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열 정비해서 새롭게 하반기부터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하신지는 오래되셨죠? 2019년도에 제가 2019년도 박찬영 변호사님 찾아가서 예. 이러이러하니까 저희 성시총연합회가 신부름을 할 테니까 대표 변호사님이라고 하는 함자를 좀 빌려주시죠. 한 두어 시간 말씀드리고 설득을 당했던지 어쨌든 허락을 하셔서 지금도 저는 종중법에 법적 총 대장님은 박찬정 변호사님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시고 일을 하고 있고 예. 또한 뭐 유림의 의윤견 제가 존경하는 의윤견 관장님께서 유림의 어떤 하나의 연락 책임자로실까 이러한 역할을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성시총연합회가 그동안 자꾸 쇠락을 해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동력인 호주제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대성시들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총재님이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되셨고 또 의관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큰 성시들 제가 일일이 연락을 해서 대성시 종중 회장단 회의를 한번 프레젠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사무총장님들하고 네. 모두 공감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준비 과정이 사실은 그분들께 약속한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뭐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저희가 지난 대선 직전에 양쪽 캠프에 이것을 정확하게 종중기본법이 필요하다 지원해라라고 우리가 제시를 했고 그 결과는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는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종중기본법 입법 적극 지지라는 우리 현수막 아래 성씨 종중들이 모여서 네. 캠프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제가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종중의 그 대표나 또 각 종중의 사무총장이나 네. 이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러면 종중 회장단을 네. 선거 유세단에 여야 그러니까 예. 이재명 캠프, 윤석열 캠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참여시키기로 했는데 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선거 막판에 아마 선거 앞두고 5일인가 6일 날 며칠 앞에 종중 사무총장들 긴급 제가 소집을 해서 양쪽 캠프에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여의도의 윤석열 캠프는 속히 쳐들어가서 그런 행사를 한번 즉석 행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우리 그 성시총연합의 사무총장이신 석 총장님께서 앞장을 쓰셔서 그렇습니다. 예, 욕을 먹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주선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 해도 뭐 부담이 또 경제 재정적인 뭐 그날은 뭐 참이라도 아닙니다. 고맙게도 대성시 종중에 뭐 이런 사무총장님들도 그 바쁜데. 금요일 저녁에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30여 명의 종중 사무총장님 모이기 쉬운 일은 아닌데 네. 그만큼 종중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윤석열 정부가 입법을 누가 맡아줄 것이 아직 가닥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다각도로 그런 저 접근 채널을 열고 있으니까 모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YCN 유림방송 슬기로운 유림생활에 한국 성시총연합회 성민영 사무총장님 모시고 종중기본법 국회 입법운동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성민영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종중관계자 여러분 외람되이 오늘 이 방송에
저희가 하는 일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